짠, 좋은 아침입니다. 자, 여기 먼저 보면, 오, 봄꽃이 만발했는데, 요렇게 보면, 여기는 별로 없어요. 벌써 꽃이 피고 진 분들도 계시던데 저희 집은 늦습니다. 너무 추워요. 추워서 지금 아직도 이렇게 대기 중인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꽃소식, 꽃핀 애들 뭐가 폈나 어떻게 폈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궁금하셨을 무지개 튤립 염색한 거 어떻게 됐냐, 색 빠지냐 궁금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보여드리자면 전에 비하면 좀 색이 빠진 것 같기는 하지만 보면 그래도 색이 남아있죠. 여기 무지개도 여전하고요. 처음에는 물이 많이 빠져나와가지고 물 색깔이 좀 그랬는데 지금 한번 갈아줬더니 물이 아주 깨끗해요. 한번 나온 이후로는 안 나오나 봐요. 여기 앞에 있는 요 녀석은 빅치프라고 하는 튤립입니다. 제가 그때 그 나은식물원에서 잘못 받았던 저온처리가 된 그 튤립인데요. 저온처리가 된 튤립이라고 하더라도 춥게 키우면 다른 튤립이랑 동일한 시간에 꽃이 펴요. 이렇게. 자, 요 옆에는 히아신스. 제가 그 염색할 때 같이 염색을 했는데 얘는 염색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히아신스는 염색이 안 되나? 막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틀이 지나니까 이렇게 색이 올라오더라고요. 가운데 이렇게 민트 색깔이 살짝 이렇게 들어왔죠. 여기 뒤에 있는 요 튤립이랑 같은 색으로 염색했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요게 같은 애였어요. 옆에가 카네기. 둘 다 카네기인데 이게 염색 안 한 거, 염색한 거. 이렇게 하니까 좀 차이가 보이죠.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염색꽃 소식은 여기까지. 자, 이제 이 옆에 볼까요? 요거는 마운트 레이디라고 하는 무스카리. 요 끝에가 하얘요. 뭐 높은 산 위에 정상에 흰눈이 쌓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위에가 하얗고 아래는 연청 색깔. 자, 그 옆에 보면 얘 좀 독특하게 생겼죠? 저의 야심작. 요 녀석은 그레이프 아이즈라고 하는 무스카리입니다. 보면 얘는 이렇게 좁고 길쭉길쭉한데 얘는 튤립처럼 잎도 별로 없고 넓적하죠. 무스카리 중에 이렇게 잎이 튤립처럼 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레이프 아이즈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 꼭대기 색깔은 연청색인데 밑에 색깔은 정말 포도송이처럼 짙어요. 이렇게 보면 얘가 지금 이렇게 꺾여 있는데 지금 꺾여 있는 애들이 많아요. 얘도 지금 이렇게 꺾여 있고 얘도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이게 튤립처럼 생긴 이파리를 가지고 있는 식물들의 공통사항인데 여기 사이에 끼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 여기가 이렇게 갈코리처럼 돼 있으니까 여기에 꽃이 끼어가지고 이렇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그대로 놔두면 진짜 여기만 꽃대만 훅 자라게 되면 진짜 꺾일 수도 있으니까 빼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도 빼줄게요. 이렇게 구출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요러면 이제 다시 반듯해질 거예요. 꽃이 이게 그레이프 아이즈. 여기는 이제 잘 나왔네요. 사진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샀는데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예쁘게 피진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어쨌든 일단은 그래도 이렇게 키워보면 여화는 없는 것 같아요. 여화는 없어요. 자, 옆에 이렇게 계속 보이고 있는 수선화. 요거는 그 제가 코스트코에서 구입을 했던, 돌려야겠군요. 수선화가 이렇게 해 따라서 해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꽃을 피워요. 해바라기처럼. 그래서 그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자, 짜자잔, 이렇게 생겼어요. 아프리콧이 이 진짜 예쁘죠? 생각보다 예쁘게 폈어요. 이렇게 모양 누구 삐져나오는 거 없이
대체적으로 균형을 잘 맞춰서 이렇게 피었는데, 꽃향기는 무난한데 좀 약하고, 일단은, 존재감이 조금, 꽃 모양이 화려한 거에 비해서 존재감은 조금 없는 편인데, 꽃이 다 피어봐야 알 것 같아서, 일단은 꽃이 피도록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돌려놓는 이유는 아직 안 핀 꽃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지금 이제 꽃 폈다고 얘네들을 이쪽 방향으로 돌려놓으면 안 핀 애들은 이쪽 방향으로 피기 때문에 이쪽으로 핀 거, 저쪽으로 핀 거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나중에 보기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해 보이는 쪽에다 놓고 꽃을 다 피운 다음에 모든 꽃이 다 꽃이 피면 그때부터 꽃송이 방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돌려가지고 제가 보기 좋은 방향으로 돌려놓습니다. 자, 옆에 있는 요 녀석도 그래서 제가 다 피기 전까지 그냥 냅둘 건데요. 요 녀석은 골든다운이라고 하는 황금 아침 새벽이라는 이름의 역시 코스코에서 구입했던 수선화입니다. 보시면 여기 컵이 색깔이 짙은 노랑이에요. 사실 수선화가 다 비슷비슷해서 이렇게 보면은 무슨 차이인가 싶으시겠지만 바로 옆에 있는 굉장히 대중적인 수선화죠. 킹 알프레드와 비교를 하자면 자, 킹 알프레드는 여기가 레몬빛의 잎이고요. 컵은 노란색이고요. 안에 보면 꽃술도 노랗죠. 이 코스코와 킹 알프레드가 꽃의 크기가 참 작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단 꽃 크기가 킹 알프레드보다 크죠? 자, 여기 보면 얘는 진한 노란 색깔의 더 진한 노란색의 컵, 진노랑 그리고 안에 보면 암술 옆에 수술이 하얀 꽃가루가 하얘요. 그래서 밑에 보면 꽃가루가 좀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게 수선화가 우리가 보기엔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이름이 다 달라지는 이유는 뭐 하나는 분명히 달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꽃잎 색깔, 컵 모양, 수술의 색깔, 그 다음에 여기 꽃의 각도, 요거에 따라서도 뭐 하나가 다르면 이름이 달라집니다. 요 정도 각도만 돼도 나중에 꽃이 핀 후에 우리가 보기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꽃을 보기에 좀 좋은 것 같아요. 요 정도 각도만 돼도. 꽃향기는 되게 무난한 수선화 향기? 원래 수선화가 발향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제가 키워본 것 중에서 지바수선화만 발향이 너무 무지막지하게 쎘고 그 외에는 다들 이렇게 가까이 돼서 맡아지는 정도? 그 정도로 발향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옆에 킹 알프레드를 봤으니까 여기 수경재배로 키우던 화이트 프린스가 이제 다시 한 4개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얘네는 모르겠어요. 그냥 염색 안 하고 그냥 즐길까 싶기도 하고. 자, 옆에 여기는 겹툴립입니다. 굉장히 두껍죠. 프리맨이라고 하는 툴립인데 아직 꽃봉오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 녀석도 애프리코 페럿이라는 툴립인데 아직 꽃봉오리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꽃봉오리 다 넘어가고 자, 여기에 이제 예쁜 꽃들 보러 가볼게요. 지금 빛 방향으로 너무 쏠려서 그런데 제가 좀 돌려가면서 키워야 했는데 너무 쏠렸습니다. 돌려가서 자, 요 녀석들은 치오노 독사예요. 제가 작년에는 신라를 또 종류별로 다 키웠었는데 사진으로 봤을 땐 제가 신라랑 치오노 독사가 뭐 비슷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키워보니까 달라요. 저는 치오노 독사는 이쁜 것 같아요. 신라는 좀 그랬는데 꽃 자체만 놓고 봐도 예뻐요. 지금 가장 먼저 핀 애는 사르덴시스라고 하는 파란색 치오노 독사가 일찍 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로지킨이라고 하는 분홍색.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루실리아라고 하는 영청색. 그 다음에 이제 알바. 이름표로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추식곡은 볼 때 끝에 이름에 알바라고 되어 있으면 어떤 추식곡은이든 상관없이 다 하얀색이에요. 뭐 푸시키니아 알바 그러면 푸시키니아 중에서도 색이 하얀 색깔.
무스카리도 알바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는 하얀색 무스카리. 이런 식으로 알바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아 꽃색깔이 하얗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치오노 독사 알바이고요. 꽃 모양을 자세히 보려면 이제 피어있는 분을 봐야겠죠? 자, 요 분을 이렇게 세워볼게요. 좀 시들었으니까 안 시든 쪽으로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좀 꽃대가 길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꽃이 나와서 꽃 하나만 이렇게 가까이 들여다보면 빈약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요. 청순하고 나름 멋져요.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는 제가 키웠을 때 어땠냐면,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하나 구근 하나에서 얘 하나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신라는 여기 하나에서 꽃대가 막 엄청 올라오거든요. 막 여러 개가 올라와요. 다섯, 여섯 이렇게 올라오는데 문제는 그 짧은 기간에 꽃대가 막 올라오면서 올라온 꽃이 수정되면 또 이제 수정될 때마다 이렇게 시방으로 엄청 크고 굵은 걸 이렇게 맺혀놔요. 그래서 시방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막 축 처집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처져 있는 시방이 있고 밑에서는 또 새로운 꽃대가 쉼없이 올라오고 이렇기 때문에 키웠을 때 뭔가 전체적으로 좀 추접한 느낌이 있었어요. 실내에서 키울 때에는. 노지에서는 이제 흙이나 뭐 풀에 가려서 그런 게 안 보일 텐데 실내에서 키울 때는 조금 그랬습니다. 근데 치오노 독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꽃이 단정하게 올라오면서 마치 듬성듬성한 히아신스처럼 이렇게 피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렇게. 나름 괜찮았습니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었기 때문에 치오노 독사 키우는 거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옆에는 수경재배를 키우고 있는 카네기라고 하는 히아신스. 엄청 크죠? 저희 집에서는 엄청 큽니다. 자, 카네기. 그리고 옆에 요거는 모종으로 키우는 스토크. 모종으로 제가 키운 건 아니고요. 빛 좋은 집에서 모종을 이제 꽃봉오리까지 매치 정도까지는 키워놓고 저에게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집에서 꽃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꽃향기가 너무 좋고 제가 올해 스토크한테 완전 반했어요. 완전. 지금 너무 예뻐가지고 그 하얀색 꽃들 전부 염색할까 했을 때 얘는 살려뒀습니다. 아직 남은 꽃봉오리도 많고요. 그리고 향기가 너무 좋고 너무 이쁘고 소중해서 얘는 이렇게 남겨놨어요. 여기 뒤에 이거는 제가 이번에 산, 저번에 샀죠? 피나타 라벤더라고 하는 라벤더인데, 보면 이렇게 시멘트 화분에 심었어요. 그 여러분들 이뻐서 샀는데 식물이 잘안 자라가지고 보관 중인 시멘트 화분이 한두 개쯤은 있을 거예요. 요 시멘트 화분은 말 그대로 시멘트로 만든 거다 보니까 안에 석회 성분이 있어서 알칼리성을 띄워요. 물론 굉장히 강한 알칼리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약산성에서 보통은 잘 자라기 때문에 알칼리성에서 죽는 애들도 있고요. 생육 저하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시멘트 화분에서 잘 자라기는 조금 힘듭니다. 근데 이런 알칼리성 토양에서도 또잘 자라는 식물들이 있어요. 이 라벤더 역시 그런 식물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멘트 화분에다 심어놨는데 아주 찰떡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골칫덩어리인 시멘트 화분 있다면 알칼리성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을 골라서 심어보시는 건 어떨까 추천을 드려봅니다. 뒤에 크로커스도 이렇게 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고 있어요. 여기 얘가 생각보다 일찍 펴가지고 오래가고 있어요. 프린스 클로스 생각보다 오래가고 있어요. 얘 은근히 효자입니다. 자, 얘는 이제 보내드려야겠네요. 블루 아이즈. 굉장히 오래 폈어요. 얘는 이제 보내드려야겠군요. 자, 여기. 너무 이쁘죠? 제 채널로 오래 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채널 푸사라고 하죠. 그 사진이 사실 되게 오랫동안 요 사진이었어요. 요 튤립. 얘 이름은 바네이크라고도 부르는 튤립인데요. 제가 얘를 정말 애정합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게 이 예쁨이
이걸로 전해지지 않는 게 너무 속상해요. 진짜 너무 예쁜데 이거는 진짜 키워봐야 알아요. 이게 사진으로 보면 다 그래 그냥 비슷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물로 봤을 때이 아름다움이 달라요. 그리고 지금 튤립이 지금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기에. 근데 이렇게 만졌을 때 느낌이 다릅니다. 자, 이게 티스부츠예요. 보통의 튤립 모양이죠? 얘를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별다른 느낌이 없어요. 근데 이 바네이크는 이렇게 감싸놨을 때 뭔가 묵직한 그 탐스러운 느낌?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네이크는 그래요. 그래서 정말 탐스럽고 정말 너무너무 귀티나게 이쁘고 와 진짜 얘 하나만 있어도 베란다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고 제가 해마다 사실 키우고 있는데 가을 되면 이거 올해는 다른 거 심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막상 심어놓고 보면 그래 잘 심었지 그래 이거야 막 이러면서 감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와 이게 왜 영상으로는 이게 전달이 안 될까요?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너무 예쁜데 튤립이 이렇게 막 만개하면 접시처럼 꽃이 벌어지면 안 예쁘잖아요. 바네이크는 그래도 이뻐요. 진짜 뭘 해도 다 이뻐요. 아, 그리고 바네이크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반대쪽에서 보는 게 낫겠구나. 자, 이렇게 앉아서 봤을 때, 키가 작죠? 키가 작아요. 쟤네들 되게 이렇게, 머리 하나 이렇게 더 크잖아요. 바네이크가 키가 작은 편에 속하는 튤립입니다. 그래서 실내 가드닝에서 키웠을 때는 이게 길이가 짧으니까 이렇게 햇빛 따라 이렇게 휘어도 너무 모양이 그렇게 사납지 않고 막 쓰러지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사실 저 뒤쪽에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티스부츠가 쓰러져 있거든요. 너무 길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쯤 되면 잘라가지고 절하로 즐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은 키가 원체 작아서 그렇게 이렇게 햇빛 따라 돌려줘도 이렇게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꽃이 만개할 때까지 다 시들 때까지 이렇게 화분에서 가만히 보고 즐길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아 물론 만약에 빛이 너무 좋아서 튤립이 키가 작게 핀다. 이런 집에서는 오히려 바네이크가 단점이겠지만 저희 집처럼 빛이 좀 적어서 튤립이 키가 너무 크게 자라는 그런 집은 이 바네이크 정말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꽃을 보러 가볼까요? 요것도 카네기입니다. 이 옆에 요거는 베들레헴의 별이라는 이름의 오니소갈롬. 옐로우고요. 요 밑에는 오렌지. 화이트도 심었는데 아직 꽃이 안 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꽃만 놓고 보면 되게 예뻐요. 되게 무슨 요정의 왕관 같지 않아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데 그리고 심지어 색깔도 강렬한 오렌지, 선명한 노랑 이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전체 샷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좀 존재감이 꽃 사이즈랑 색깔에 비하면 좀 존재감이 희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니소갈룸은 좀 약간 단독으로 즐겨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모종 엄청 많이 팔아요. 여기저기서 구입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저 이게 꽃대가 하나가 나왔는데 안에서 꽃대가 또 나와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또 있죠. 요거 보고 사오세요. 왜냐하면 이게 그분들도 모종을 키우는 농원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농원에서 갖고 오다가 까딱해서 이제 온도가 안 맞았거나 아니면 빛이 너무 셌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요 안에 있는 어린 꽃대는 죽기가 쉽단 말이에요. 꽃봉오리가 말라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꽃봉오리 보고 여기 꽃핀거 보고서 예쁘네 하고 데리고 왔는데 여기 꽃봉오리가 전부 다 죽어 있어서 그 이후로는 꽃을 못 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꽃 사실 때 여기 피어 있는 요첫 번째 꽃대만 보지 말고 요 밑에 꽃대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건강한지 튼실한지 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얘 꽃 첫 번째 꽃대, 두 번째 꽃대, 그리고 여기 밑에 세 번째 꽃대 이렇게까지 상태 건강한지 체크하고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입할 때 기억해 주세요. 아, 이제 옆에 보면 잠보스라고 하는 히아신스인데요. 자, 요게 폰던트고 얘가 카네기죠? 멀리서 볼까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꽃의 크기가 차이가 있어요. 꽃 크기. 보면 잠보스는 꽃이 자라요. 자라. 작아요. 작아. 옆에 델프트 블루라고 하는 히아신스인데 비교해 보시면 얘가 꽃이 작죠. 요 꽃 하나만 놓고 보면 작아요. 이렇게. 잠보스는 향기가 확실히 히아신스 중에서는 제일 좀 깔끔하게 좋은 것 같아요. 좀 진하고. 자, 델프트 블루. 제가 델프트 블루는 처음 키워보는데 이런 느낌이구나 했어요. 블루스타랑 비슷한 듯 하면서 좀 다르고 블루아이즈랑 좀 비슷한 느낌일 줄 알았는데 블루아이즈보다는 상당히 짙은 파랑 색깔입니다. 이런 느낌이고요. 자, 밑에도 카네기가 카네기가 되게 많죠. 제가 작년에 카네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 카네기 좋아하는데 왜 카네기가 없지? 이러면서 제가 올해 구입할 때 무심결에 여기저기서 계속 담아가지고 사놓고 보니까 카네기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이 카네기는 빛 받으면 되게 예쁩니다. 약간 간달프 같아요. 흰색의 간달프. 아, 여기도 이렇게 꽃봉오리가 있고 요 옆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름은 아발란체라고 하는 수선화입니다. 되게 예쁘죠? 얘만 놓고 보면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눈에 안 들어오죠? 존재감이 약해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일전에 그 핑크참이 예쁜데 존재감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얘만 봤을 때 너무 예쁜데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이상하게 존재감이 약한 애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얘가 그렇습니다. 멀리서 보면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도 가까이서 보면 너무 예뻐요. 정말 깔끔하고 단아하고 단정하고 이쁩니다. 자, 요 옆에 수선화. 너무 좁아서 앉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자칫하다가 식물들이 막 잘려서. 자, 옆에 요 녀석은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수선화예요. 아마 이 녀석도 제가 코스코에서 산 것 같은데 그랬을 겁니다. 자, 근데 보시면 아까 봤던 킹 알프레드랑 상당히 흡사하죠? 그것보다 조금 더 색깔이 진하긴 한데 사실 킹 알프레드도 이런 색깔인데 저쪽에서 지금 햇빛을 덜 봐서 그런지 좀 그랬습니다. 자, 완전 다 노랑. 완전 다 노랑. 너무 전형적인 수선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녀석은 보면 각도가 약간 90도? 저? 90도? 90도보다 좀 더 올라간 애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저 방에서 이렇게 꽃 보고 있으면 얘랑 아이 컨택이 자꾸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아이컨택이 되는 수선화를 참 좋아합니다.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무리 키가 커도 고개를 팍 숙이고 있으면 얘 보려면 이렇게 막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이분은 그냥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눈 마주침이 가능하니까 좋아요. 그래서 뭔가 비슷한 조건이라면 저는 이 캘리포니아를 키우는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특징이 있고요. 요 옆에 보면 요분도 각도가 나쁘지 않죠. 요분은 이름이 오버 이지입니다. 굉장히 꽃이 크죠. 굉장히 커요. 일단 대형종이고 보시면 여기가 색깔이 진한 주황색인데 여기 보면 지금은 색깔이 조금 옅어졌는데 처음 나왔을 때는 여기가 좀 노란 색깔이 강했어요. 지금은 살구색, 주황색이 됐는데 처음에는 여기가 노란색, 여기는 이 색깔 이래가지고 막 피었을 때 조금 꼴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색이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뭔가 그런 애가 있을 법한데 지금은 다 애들이 색이 섞였군요. 네. 요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너무 얘가 너무 세가지고 별론데? 라는 생각으로 하지만 제가 얘를 샀던 이유는 마음에 들어 산건 아니고 핑크참을 사면서 핑크참이랑 비슷하게 생긴 수선화를 모두 실물로 비교를 해보고 싶었어요. 무슨 차이가 있나? 실제로 어떤 느낌인가? 그래서 얘도 샀던 거였는데 일단 지금은 핑크참이 없어서 비교는 안 되지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일단 큼지막하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가까이 보면 이렇습니다. 안에. 그 옆에. 그 옆에 보면, 아이고. 이건 아직 지금 꽃이 덜 폈는데, 마운트우드라고 하는 하얀색 수선화. 자, 꽃은 이렇게 두 송이가 폈습니다. 제가 굉장히 사실 기대했어요. 사진 보고서 너무 예쁜 순백색의 수선화여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샀는데, 아, 좀 존재감이 이렇게 잎이 얇고 여리여리한 애들은 사진을 찍으면 되게 감성적이고 예쁘고 한데 실물로 봤을 때는 좀 별론 것 같아요. 좀 그렇게 돋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으로 잘 찍으면 엄청 분위기 있고 예쁜지 몰라도 실물로 봤을 때는, 눈에 띄지도 않고 좀 그렇습니다. 아쉬워요, 정말. 자, 요 옆에. 오, 너무 고개를 팍 숙이고 있죠? 어둠의 자식들. 다 지금 바닥만 보고 있어요. 얘는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짜자잔! 제가 사진을 보고 구입한 건 요거였거든요. 이것도 지금 잎이 안 펴져가지고 조금 모양이 그렇긴 한데, 그린 아일랜드라고 제가 사진 보고 뿅! 반했어요. 너무 단정하고 예뻐서.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요 하나만 얘만 이렇게 나오고요. 나머지는 이런 애들이 나왔어요, 지금. 섞였나 봐요. 보내실 때 구글이 섞였나 봐요. 그래서 뭘 어떻게 섞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 구입한 데 가서 이거 판매했을 때 같이 팔았던 녀석 중에서 얘를 찾아야겠죠? 근데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판매 끝나자마자 판매했던 리스트를 싹 지워버리는 곳들도 계셔가지고 여기 샀던 데는 어떤 케이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모습이에요. 예쁘죠? 고개만 안 숙이고 있으면 더 이쁠 뻔했는데 안에가 굉장히 짙은 핑크색을 띠고 있어요. 핑크참은 아닙니다. 핑크참은 아닌데 여기도 보면 정말 색깔도 너무 예쁘고 다 예쁜데 고개를 좀 많이 숙여요. 이렇게 보면 여기도 고개를 엄청 숙이고 있죠. 이런 수선화들이 있어요. 제가 키웠던 것 중에서도 캘거리라고 하는 흰색 겹 수선화가 정말 너무너무 예쁜데 고개를 이렇게 팍 숙이고 있어가지고 얘를 예쁘게 보려면 이렇게
지금 핸드폰은 그래도 이렇게 고개 숙이기가 쉽지만 사람이 이걸 보려면 수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참 예쁘다. 이름은 모른다. 제가 나중에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뒤쪽에 있는 애니시단에 꽃봉오리가 다 이렇게 있어요. 엄청 많아요. 꽃피면 굉장히 장관일 것 같습니다. 아, 그 옆에 폴리안 안녕, 뒤에 레몬나무 있어요. 자, 요 앞에 이름표를 몰라가지고 아방가르드 겟거니 하고 키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하얀색이 올라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흰색 겹 튤립은 안 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뒤에 이렇게 색깔 올라오는 거 보니까 크림 색깔의 연노랑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방가르드 맞구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애들이 되게 반듯반듯 예뻤는데 이제는 쓰러지고 난리가 났네요. 자, 옆에 쓰러진 이미 쓰러진 티스부츠 키가 너무 커요. 키가 커도 너무 커요. 아무래도 이게 절화용으로 많이 소비가 되는 꽃이고 아예 절화용으로 개량이 된것 같아요. 개발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꽃대가 엄청 길어요. 엄청 길죠? 그래서 저희 집처럼 이렇게 빛이 부족한 데서 피우면 키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예쁜 피치피치 색깔이었다가 지금 이렇게 핑크핑크 색깔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뻐요. 너무 갖고 싶었던 거라서 원풀이 했습니다. 근데 초반에 너무 예뻤던 것 치고는 후반기로 가면서 핑크빛이 조금은 좀 평범한 것 같아요. 초반 색깔은 진짜 예뻤는데. 자, 이제 이 옆에 오 겐더스 랩소디 얘도 참또 봐도 예쁘네요. 요 녀석이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2월 달까지도 계속 튤립을 구분을 막 사고 있었는데 올해 리스트에 겐더스 랩소디가 잘안 보였어요. 여기저기. 그래서 없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판매처에서 얘를 개당 500원에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렴한데? 이러고서 고민을 하다가 저렴해서 그냥 사봤는데 다시 봐도 예쁜 것 같아요. 겐더스 랩소디가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하얀색인데 이게 끝에 염색한 것처럼 빨간색이 살짝 묻어 있고 안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색깔을 띠고 있어요. 굉장히 청순하고 예쁜 튤립입니다. 자, 옆에 이 녀석은 뭔가 티스부츠랑 비슷하죠? 네, 티스부츠라서 그렇습니다. 조분과 이분이 같은 분이에요. 근데 꽃봉오리 이제 막 피어나서 이제 색감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좀더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더 춥고 좀더 빛을 안 받은 조건에서 피었을 때가 훨씬 더 예쁜 피치피치피치 나는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두면서 자리를 옮겨주면서 빛이 좀 쬐고 이러면서 조금은 탁한 색깔이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 녀석이 막 피어났을 땐 너무너무 예뻤는데 얘는 조금 모양이 좀 덜합니다. 티스부츠가 제가 그 샤베트건으로 보상받은 게 5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을 받은 게또 5개가 있어가지고 취급 종료사는 달랐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조금 다르게 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둘이 같은 품종일 거예요. 자, 이제 요 밑에 보면 키가 굉장히 작은데 꽃은 또 어마무시하게 큰 수산화가 있어요. 얘는 드워프 같아요. 난쟁이 같아. 너무 작고 굵어. 이 파리도 작고 굵어. 아니, 저희 집은 말씀드렸지만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웃자라거든요. 이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작고 굵게 피면 빛 좋은 집에서 대체 얘가 어떻게 피려는지 모르겠어요. 자, 요 녀석도 조금 고개를 폭 숙였죠? 예. 자, 그래도 되게 예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마운트후드도 완전 하향하향이었잖아요. 아마 꽃사진만 이렇게 가까이 찍어가지고 같은 사이즈를 올리면 얘나 쟤나 비슷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얘를 좀 데리고 올까요? 실물로 보면은 얘랑 얘랑 완전 달라요. 이렇게 완전 다르죠.
그래서 아 이거 실물 보고 사면 열의 아홉은 요거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은 이름이 뭐냐? 지니브라고 하는 이름인데, 뭔가 익숙하지 않죠? 귀에 딱 들어오지 않죠? 요게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를 프랑스에서 부르는 이름이 지니브래요. 제니브. 그래서 그 구분 이름 보면 프랑스 이름이랑 그러니까 네덜란드 이름도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 이름도 은근히 많아요. 프랑스 지명이나 뭐 그런 이름이 많아서 그거를 영어식으로 읽으면 좀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읽어야 조금 그럴 때가 있는데 요 녀석도 제네바를 프랑스에서 부르는 이름 지니브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판매처에서는 왜 얘를 제네바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름을 지어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옆에 보면 컵도, 이거 약간 소주잔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컵에다가, 그쵸. 소주 한잔 정도 따라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컵이네요. 진짜 컵. 큽니다, 컵. 굉장히 커요.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시겠지만, 얘가 오버지. 아까 제가 지금 크다고 했죠? 얘보다 컵은 얘가 좀더 커요. 정말 약간 소주잔 정도 돼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자, 이제 귀 쪽으로 가서 아직 핑크핑크 요 녀석은 꽃이 피면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뒤에 이것도 티스부츠인가? 아니면 또 망고참이 피었다가 말기가 됐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는 아프리코트 딜라이트라고 하는 튤립입니다. 안에 보면, 노랑노랑. 사진으로 봤던 꽃보다 색감이 조금 탁해요. 이걸 뭐라 하더라? 채도가 낮다고 하나요? 약간 무채색 느낌으로 탁해요. 약간 그래서 꽃잎 보면, 색깔 보면 되게 빈티지해서 사연 있어 보여. 약간 사연 있어 보여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탁한 색감을 좀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이런 게 뭐라 하더라? 뭐 이렇게 꽃꽂이나 뭐나 이런 거할때 갖다 쓰면 되게 고급스럽고 느낌이 이쁘다는데 저는 실내에서 이렇게 키울 때에는 채도가 낮은 색깔을 사실 선호하지 않아요. 화사한 맛이 떨어져서. 제가 기분 좋으려고 이렇게 텐션 업하려고 꽃 키우는데 채도가 낮은 꽃 보면 이렇게 다운된단 말이에요, 같이. 그래서 이렇게 채도가 낮은 꽃을 안 키우는 편인데 아프리코트 딜라이트는 제가 낚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쭐이야. 어쨌든 이런 모습. 그래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보면서 엄청 예쁘다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보통 이렇게 튤립 아이라고 하죠? 요게 있으면 요거랑 이 꽃잎 색깔이 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프리코트 딜라이트는 보면 가운데 이 튤립 아이랑 이 색깔 사이에 하얀 색깔로 이렇게 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안을 들여다볼수록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비록 채도가 낮기는 하지만, 꽃 생김새만 놓고 보면 안에 봤을 때 되게 예쁩니다. 따님 방에서도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지금 보면, 수국이 여기 왔죠. 수국이 작년 가을에 갑자기 흰가루병이 막 생겨가지고 잎이 막 상했어요. 그래서 잎을 그때 많이 떼어가지고 가을에 그렇게 잎이 사라지면 또 새싹이 바로 나게 되면서 그 생식 성장을 해야 될때 영양 생장을 하면서 꽃눈이 안 생겨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년도는 그래서 꽃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또 그런 일이 벌어져서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타이밍이 너무 늦은 가을은 아니고 초가을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거 꽃눈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겠다. 간당간당하다. 이러면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꽃눈이 생겼어요. 진짜 다행이에요. 그래서 아, 초가을에 입은 피해 정도는 괜찮구나. 이런 경험을 또 얻게 됐습니다. 다행히 수국은 오래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밑에 보시면 자, 요거
요거 프리지아. 요 밑에도 프리지아인데, 얘는 되게 막 엄청 크고, 지금 꽃송이도 너무 많고, 꽃도 피고 막 그랬잖아요. 요거는 제가 작년에 사서 키웠다가, 구분을 수확을 해서 심은 애들이고요. 여기 이렇게 잎도 미약하고, 꽃도 이렇게 올라온 요분들이 제가 구입한, 올해 구입해가지고 심어서 키운 프리지아입니다. 보통 추식구근은 구입해서 키운 게 크고, 내가 수확한 구근을 심으면 좀 빈약하다 이런 게 있는데, 프리지아는 정반대예요. 오히려 제가 수확해서 키운 애들이 훨씬 더 자라고, 더잘 자라고, 꽃도 엄청 많이 피고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프리지아 자체가 구근 비대가 잘 돼서, 구근을 수확을 했을 때 구근이 많이 나오고, 또 개화구가 많이 나오고요. 요거를 우리가 늦게 심으면 안 되는데, 일찍 심으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딱 심기 딱 좋은 그런 시기에 심으니까, 제때 뿌리가 빨리 나고, 제때 싹이 빨리 나면서, 광합성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잎도 잘 자라고 꽃도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제가 프리지아랑 라너큘러스처럼 빛을 좋아하는 약간 높은 온도대에서 키워야 되는 그 구근들을 좀 키워보면서 느낀 게, 얘네들은 심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얘네들은 그 온도가 한 10도 그쯤이어서 거기서 또 온도가 내려가면 또 뿌리가 안 자라거든요. 그래서 딱그 자기들이 원하는 온도대에서 뿌리가 갑자기 확 나고 그리고 또 갑자기 싹이 확 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뿌리도 늦게 나고 싹도 늦게 나가지고 꽃을 예쁘게 많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구분들 그 수입이 좀 늦게 되는 편이다 보니까 이거를 알맞을 때에 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시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아예 내가 구분을 갖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시기에 심는 게 오히려 결과가 더 좋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은 베르사유라고 하는 프리지아. 작년에도 얘가 제일 먼저 폈는데, 올해도 요 녀석이 제일 먼저 폈어요. 베르사유. 정말 예뻐요. 프리지아인데, 꽃도 엄청 크고, 너무 예뻐요. 안에 노란 색깔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름이 베르사유잖아요. 그래서, 아, 진짜, 베르사유 궁전의 그 화려함에 걸맞는 이름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탄했던 프리지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추운 데서 키워가지고, 중간에 얘네들이 좀 시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막 여기저기 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결국 따님 방에 정착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꽃이 늦게 피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예쁘게 잘 피어났어요. 여기 지금 솔레이도 섞여있기 때문에 언젠가 다른 프리지아도 꽃이 피겠죠? 옆에 벼인지 뭔지 모를 요 녀석은 익시아라고 하는 휴식구근인데 꽃이 필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프리지아랑 좀 비슷하게 키우는 것 같아서 옆에도 두고 있는데 제가 하나, 둘, 셋, 넷, 한 8개 정도 되는 품종을 섞어서 이렇게 심어놨는데 아직까지는 꽃대도 안 보이고 뭐 어떻게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키워보고 있어요. 이 옆에는 아보카도. 예전에 따님이랑 같이 분갈이했던 그 아보카도. 여기 뒤에 보면 버터플라이 라나큘러스가 꽃대가 2개가 올라왔어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어떤 녀석이 필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구분이 비쌌는데 꼭 살리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라나큘러스 키우다가 그 온도를 좀 잘못 관리해가지고 다 얼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거는 얘는 스파락시스라고 하는 약간 좀또 프리지아랑 비슷비슷한 그런 추식구근인데 요 녀석도 꽃보이가 아직은 안 보이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키워보고 있고요. 밖에는 꽃이 시든 애들은 이쪽에 와가지고 빛이 더 좋기 때문에 광합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짜잔. 파리죽 3년째 키우고 있어요. 생각보다 추위를 잘 견디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영하 5도 그쯤에도 내려봤는데 안 죽고 잘 살고 있고 보시면 이 가운데 우뚝 솟은 요 녀석
꽃입니다, 꽃. 이거 꽃인데 이거를 꽃 보면 안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요 파리지옥 영상은 조만간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나눔클로스가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어요. 얘는 이름이 뭘까요? 이름이 엘레강스 로사치아로라고 하는 라나큘러스인데, 제가 정말 얼려가지고 이렇게 막 꽃 마르고 정말 난리가 났는데, 냉해 피해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잘 버텨가지고 이렇게 꽃 한 송이를 피웠습니다. 정말 대단한 생명력 같아요. 얘는 앞에 엘레강스가 붙어서 좀 더 색깔이 진하고, 그냥 로사치아로는 이것보다는 좀 더 밝은 분홍 색깔이에요. 얘가 좀 더 농염한 색감인데, 일단은 제가 이런 색깔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직접 키우면 뭔들 그냥 다 예쁘고 소중한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좋아할 것 같은 색감이네요. 자, 여기에는 요 녀석이 뭔가 싶으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에 이렇게 찌그한 분홍색 꽃봉오리가 막 있죠. 요게 보로니아 피나타입니다. 앞에 저희 집 앞쪽에 있는 건 저희 따님이 꽃시장 갔다가 예쁘다고 사온 거고, 작년에 키우던 애는 여기에 이렇게 뒤에 있었어요. 뒷방에서 햇빛 잘 보여주면서. 그래서 얘는 저희 집이 빛이 부족하고 춥잖아요. 그래서 꽃봉오리도 사실은 늦었어요. 하원에서는 따뜻하고 또 빛도 좋으니까 빨리빨리 키워가지고 꽃을 빨리 피우지만, 저희 집에서 이제 그 흐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자란 애들은 꽃이 늦게 핍니다. 얘도 그렇고 뭐 수국도 그렇고 애니시다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한 시기에 꽃이 필 것 같죠? 네, 그래서 보로니아 피나타도 작년을 잘 무사히 보내고 이렇게 꽃봉오리를 매달았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꽃 피는 모습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자, 요 옆에 요 녀석들이 정말 웃겨요.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요게 카라입니다, 카라. 제가 작년에 실험삼아 한번 춘식 구근, 그러니까 봄에 심는 구근을 한번 사봤잖아요. 제가 사실 크게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특히나 유색카라보다 물카라가 빛 요구량이 많고 또 추위에도 약하다고 해가지고 기대를 진짜 안 하고 있었는데, 얘네가 11월이 되고 12월이 되도록 잎이 안 시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러웠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잎이 시들어야 구근을 정리해서 내가 보관을 할 텐데 안 시드니까, 그래서 어찌 되나 보자 이러고서 그나마 빛이 잘 드는 이쪽 서양 베란다에다 놓고 방치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영상 5도? 뭐 거기가 마지노선인 줄 알았는데, 제가 막 실수로 창문을 한파때 창문 열어놓고 막 이래가지고 온도가 막 영하 5도 막 이랬을 때도 창문이 계속 열려 있었는데, 그럴 때에도 이파리 몇 개가 냉해를 입어가지고 막 데친 시금치처럼 막 색도 짙어지고 그러다가 막 마르고 막 그러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린 싹들은 되게 잎을 짱짱하게 작게 이렇게 키워가지고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되나 보자 그러고서 제가 계속 뒀어요. 계속 뒀더니 이제 날이 풀리면서 이렇게 큰 이파리도 나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지금 초봄인데 이렇게 꽃대가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어머, 여기 이렇게. 작년에 제가 이거를 4월에 심었나? 3월에 심어가지고 한 달 동안 싹이 안 났나? 아무튼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요 녀석을 이렇게 한번 심고 나니까 추위도 너무 잘 견뎌가지고, 세상에, 지금 4월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꽃봉오리를 이렇게. 그래서 아, 생각보다 물카라를 실내에서 키우기가 괜찮구나 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빛이 부족한 저희 집에서도 요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빛이 더 잘 드는 집에서는 더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마다 쭉쭉쭉쭉 잘 키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추천을 그런 점에서 추천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잎을 보는 시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꽃을 막 자주 막 엄청 많이 피우는 건 아니라서 또 이걸 추천을 드려야 되나 어찌나
하는데 혹시 만약에 이걸 키울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 이게 잘 자랄까 고민했던 분들이라면 잘 자라니까 키워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물질 관리하는 것도 너무 편해요. 얘는 사실 그 이렇게 습지대에서도 자라는 애기 때문에 뭐 흙을 좀 말려도 살지만 맨날 맨날 물 주거나 뭐 저면가스로 물을 채워넣거나 그렇게 해도 안 죽고 잘 삽니다. 과습으로 죽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좀 초보분들이 키우기에는 진짜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정말 정말 의외였던 춘식구군 물카라입니다. 야, 여기 뒤에는 씨앗에서부터 키우고 있는 폴리안인데 빛이 부족해가지고 애가 자라는 게 엄청 느려요. 농원에서 키우면 막 한두 달 만에 벌써 이렇게 자라던데 저희 집은 1년이 지났는데 겨우 요 정도. 어쨌든 좋아하는 식물이라서 애정을 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 정도까지 식물 소개를 마무리해보고요. 다음 주에 또 꽃이 예쁘게 피면 또 그 소식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